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TTR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ATTR은 Attribute, 즉 HTML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HTML의 속성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메소드예요. 지금 input 태그에서 input 태그에 지정이 되어 있는 타입의 값을 가져오도록 ATTR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자, 이름을 이게 지금 input 타입은 텍스트 버튼이에요.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하고 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얼라창이 뜨면서 현재 이 폼 태그에 사용되고 있는 타입의 값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확인. input 타입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얼라창에 텍스트라는 이 글자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HTML에는요, form 태그 안에 이렇게 input이 있고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p 태그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경고창이 뜨면서 이 빨간 글자 있죠? 빨간 글자 안에 따옴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HTML attribute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타입에 있는 값을 표시하도록, 얼라창에 표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인풋에 있는 경고창이 얼라. 자, 여기까지가 얼라시죠. 그리고 자, 인풋에 있는 타입, 인풋에 있는 ATTR에서 타입. 타입의 값이니까 이것이 되겠죠? 타입의 값이니까 이게 이 여기 나와 있는 액션 타이프 플레이스홀더가 바로 ATTR 즉 어트리뷰트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장 표시하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인풋에 입력을 합니다.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경고창으로 이 인풋에 있는 타입의 값을 표시하는 거죠. 확인. 이렇게 텍스트라고 하는 값을 표시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TTR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